의상 컨셉으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여행은 봄맞이 수학여행 특집. 수학여행?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여행은 우린 남고예요? 아, 계속 우리? 우리 남녀공학이지. 남고는 안 가잖아요, 수학여행. 남고는 안 가지. 무의미한 여행. 그치, 학교 여행. 공학 나오신 분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난리 났습니다, 그때 여자들. 남녀공학은 서로 옷 같은 거 엄청 신경 써서 입고 다녔겠다. 그러겠네. 장난 아니지. 남자들끼리 다니면 그런 거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서로 싸움도 많이 해. 아, 어디 고등학교? 전주 쪽이지. 어. 우리 대전, 난 충남고등학교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수학여행 휴게소 이런 데서 딱 만나, 그럼. 버스가. 딱 만나면 괜히 그냥... 난 못하면 괜히 그냥... 그리고... 어딜 보는 거니? 불... 딱 누구 부르면은 괜히 이게 싹 소리가 나죠. 그냥 가야 돼. 야, 김준호. 야, 일로 와봐. 야, 어딨어? 야, 선생님. 선생님이 이따가 확보를 해줘야 돼. 남고는 맨날 힘들 김겨루기하고 막 서열정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래, 가둬놨어? 못 나가게. 사고 나니까. 맞아, 맞아. 10시? 11시인가? 걷어놔서 다 모기장 다 이렇게 뜯고 철창 벌리고 어디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간 거야 밖으로. 어딘가 영호가 있다. 그냥 나갔어. 나도 나갔어. 근데 결국 뭔지 알아? 남녀 공학 고등학교를 막 축제를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너무 재밌어. 거기서 끼지 못하지. 끼지 너무 부러운 거래. 저도 그 잠깐 자랑하는데 우리 남녀공학이잖아요. 리액션이 너무 들어요. 한번 제가 그때 쫄티를 입고 갔어요. 배꼽티 같은 거 입다가 빡 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가 막 맞아. 와! 근데 그게 지금 막 가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분이. 남녀공학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가수 되려고 그때 마음 먹었어. 그래?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무대의 그 호응 이런 거. 그 느낌 때문에. 아무튼 학창 시절 행사했고 수학여행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학생 수학여행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딘 거 같아요? 이거냐? 설악산. 제주도 아니에요? 예. 제주. 요즘 제일 수학여행지를 각광받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를 많이. 설레이는 봄맞이
수학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 비행기예요?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야, 운동 없나 보네? 연예인이다. 어디? 연예인. 아침 6시 비행기는 나 진짜 낯설다. 와. 원래 수학여행 이렇게 일찍 가잖아요? 따라. 너 비행기 타봤어 수학여행 때? 아니, 안 타봤어. 그레이 스카이즈 아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효주 일단은 자리 앉을게. 우리 이렇게 하네. 자격 밴드 풀리자마자 바로 갈까? 뭘 먼저 하죠 우리가. 앞으로. 와 그렇게 한효주 버렸는데 여기 있어? 여기서 만나더니. 그렇게 노래 불렀던 한효주 씨가 와. H.H.J. 한효주! 한효주! 야,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한효주 씨가 다 저격인 거 같아. 한효주 나올 만해 이제. 그럼. 나와! 잡고 있어? 나와! 아, 이래서 수학여행이 설레이는 거구나. 한효주. 마스크도 연예인 마스크, 검정 마스크. 어? 딱 거기다가 딱 두고. 이 비행기 유혁 씨도 타고 있는 거야? 아, 뒤에서 다 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한효주?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세 멤버로 한효주. 아니, 근데 쌩얼인데 왜 이렇게 예뻐? 얼굴이. 달라. 그냥 문자 보내놓을까? 일로 들어오, 뒤로 오라고? 누구한테? 효진 누나. 까불지 설레고 있다 또. 야, 누나라니. 꾸준히 완전 설렜던 거 봤어? 전화번호 있어? 전화 알죠? 종민이는 발견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창피하게 입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다. 제가 아까 공항 검색 때 한 10분 동안 검색하고 계속 많아가지고. 야, 끝나자마자 뛰어가자. 아니, 벌써 나갔지. 응? 우리 멘드인데 벌써 앞에 끝났지, 나가 끝나는. 나 봤어. 어? 나 봤다고, 한효주 씨가. 날 봤지? 날 봤다고. 너 왜 봐? 날 봤다고. 너 언제부터 좋아했어, 한효주? 나? 지금.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만날 줄 알고. 한효주가 옛날에 그것도 있었는데? 설렁탕집. 어? 맞아. 이게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효주한테 문자 보냈어. 뭐라고?
뭐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냐 물어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들어올 때 못 봤으면 이제 나갈 때도 못 볼 텐데. 답장 왔어. 답장 왔어? 답장 왔어. 아, 이제 됐어. In accordance with aviation security law, we would kindly like to remind you that smoking. 이따가 비행기에서 뭐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고 이제 쓰여 있고. 역시 자태현님이시네. 괜찮대. 사용하실 수 있을 260. 가야부에서 한 명 용기 게임이야. 야, 정준영. 난 아무것도 아닌 가봐요. 무조건 가면 진 사람 가서 한여주한테 사랑합니다. 아, 이긴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자, 이게 뭔데? 이기면 돼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좋은 거지. 좋은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가. 진 사람이 가. 안 내면 술래.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종민아, 종민아 가서 이거 확실하게 돼 이거. 잘 몰라. 너 음료수 따라주고 이거 치고 가야 돼. 한 다음에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돼. 얼굴이 얼었어. 그래, 인터뷰도 해야 돼. 가서 어디 어디 가냐고. 첫인상인데. 우리하고 약간. 와, 미치겠다. 와. 저주를 찾아왔어 봐. 왜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창피함을 무릅쓰고 교주를 찾아왔어 봐. 시간이 왔습니다. Congratulations. 당신의 아, 벌칙이 뭐야? 아, 빨리. 가. 가. 진짜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다 정하고 받았으라고. 받았어? 받았어? 형, 내 안부도 전해주고 가. 종민아, 천사가 아니야. 이거 찾아왔어. 열번 처음 봤어요. 예. 아이고, 아, 앉으세요.
혹시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가? 제주? 지금 뭐 메이크업? 뭐 입으시죠? 뭐 입으시죠? 그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주도 가고 계시는데요? 아, 진짜요? 갑자기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반가워. 아, 진짜. 아, 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아는데 괜찮은데. 아, 네? 이호진 파이어 왜 가는 거지? 뒤로 가고. 굳이 내가 하고 이호진. 종로 혼자 가고. 구경하러, 구경하러. 아니, 이럴 거면 진짜 섭외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희 1박2일에서 맨날 모시고 싶은 사람 1순위였어요, 야놀 씨가. 안 그래도 저 네. 이거 봤어요, 기사 난 거. 아,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네. 1박 2일 언제 뭐 시간, 어, 뭐야? 그 뭐야? 마카롱인데 이거 이거로 드세요. 아, 진짜요? 아니,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 1박 2일 언제 시간 되지? 꼭 한번 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행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딱 본 멤버들이 되게 억울해. 네, 제가. 억울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그냥 인사하는 거야? 요주를 찾아왔어. 싸웠어. 감사합니다. 드세요. 천천히 얘기해봐. 그렇게. 나만 모르겠다고요. 아, 어, 마카롱. 오. 마카롱, 마카롱. 뭔 얘기였어? 천천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쳤는데. 어제 됐어? 너무 잘해가지고요. 어. 리포터가 지금 왔어요. 어떻게 갔어요? 1박 2일 본대? 우리가 얘기한 거 알고 있대, 우리가 얘기한 거? 우리가 얘기한 거 알고 있냐고. 아, 기사로 봤대요. 아, 기사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간대?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 중에 뭐 1, 2, 3 이런 것도 안 해봤어? 그것도 못했어요. 아, 기본인데 그랬던 거예요. 아, 진짜. 최고야, 진짜. 야, 얼굴 보니까. 야, 형이 얘기했잖아. 야, 가가지고. 얼굴 보면 그게 된다고요? 이분이 갑자기 형이 얼굴 보고 갔다가? 이분한테 당황이 되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뭘 한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난 데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난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쁘, 모르겠어요, 나도. 오. 너무 불편했어. 한 번 더 만나겠지 뭐. 제주도 안 했어요. 왜 안 전화했어요? 이쯤 했어. 그대여 꽃 같은 그대여 꽃처럼 그대여 멀리 날아갔나요. 와, 저번에 진짜 화난다. 이야. 효준 씨 못 봤어요, 효준 씨. 아, 종민이가 한효준 씨랑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뜬금없이 막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마. 여기네. 일단 우리는 형님들 타율은 좋은 거야. 타율이요? 수학여행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 비 안 오는 게 어디예요? 퀸카를 만난 거예요? 퀸카, 완전 퀸카를 만났지. 우리 옛날에 오프닝 땄던 데다, 여기. 어? 여기서요? 여기 앞에서 오프닝 땄었잖아. 여름방학 특집 너네 집으로 정준영 씨의 본가가 있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현지 오프닝 할게. 로또에? 예, 예. 도착했네. 너무 웃겨. 야, 나도 웃기지. 아무도 안 붙을 것 같아. 안 붙지, 당연히 안 붙지. 짐다에다가. 짐다에다가. 시간도 안 되고 하나씩 드세요. 예. 야야야, 아, 내가 효주 씨가 준 건데 내가 원래 앉으려고 했는데 하나씩 드세요. 안 먹을게. 엉키지만 형 단 거 싫어해서 그러잖아. 난 아니. 먹을 거야. 효주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어? 근데 여기 종민이가 너무 바보같이 인터뷰를 했다고. 어? PD가 정말 레알로 지금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거의 쌍욕만 안 했지, 그런 분위기야. 누나,
전화를 못 드려갖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착하시다. 은희 씨, 지금 어디에요? 저 아직 공항이요. 공항이? 어, 우리도 공항이야. 분수대 앞인데? 우리도 분수대 앞에서 지금. 아, 스탭들 잠깐 수상한 거 기다리고 있어. 아. 싸봐. 좀 착하다. 착해. 진짜 착하더라고요.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착함이 묻어나더라고. 엄청 착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걸 느낀 거야. 아까 형이 온 게 방송에 안 나갈까 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못 나갈 것 같은데? 촉 좋은데? 왜 전화하는 거였지? 자, 이제 오늘의 수학여행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야. 멤버 한번 영입 한번 해볼까? 효주 씨가 오늘? 어, 효주 씨한테 얘기했어. 내가 아무것도 보여줬고. 아직도 효주 씨 얘기? 계속하자, 어때? 진짜 1시간 한 시간이 진짜 1시간이면 하루 내내 1박 2일 동안. 아니, 무슨 마약도 아니고 왜 이렇게 중독성 나, 중독성 있어. 나 사실 나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한효주가 앉은 의자에 앉아봤어. 아, 아, 쭈구리 그 한 해 동안만 제주도를 방문할 수학 여행 인원만 22만 명이 넘을 진짜요? 걸로 예, 예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다 오래. 중국 분들도 엄청 와요 지금 여기. 어, 한효주다. 뭐라고? 아니지.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뭐지? 오, 맞아, 맞아. 오!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우리 꿈 이런 거잖아요. 우리 여섯 멤버. 우리 여섯 멤버. 우리 맨날 얘기했거든. 맨날. 저희가 방송에서 한 해도 안 빼놓고 작년에 엄청 얘기했거든요. 맨날 얘기했고 한효주 였으면 안 되냐고. 너무 반가워서 방송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진짜 반갑네. 시즌 1, 2, 3에 비해서 저희 3 어떤 것 같아요, 은주 씨?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다. 네, 되게 서로 서로 되게 친밀감도 느껴지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그때 이렇게 제 얘기 나오고 할 때 아, 나도 가고 싶다 이랬어요. 보면서 진작에 소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를 전화서 못했어 또. 저렀어요 또. 아이고. 전화 더 이제 안녕하세요. 호주 씨 일단 오기 전에 내일 새벽에 모닝 엔젤 한번 해주세요. 아니 며칠 촬영인지 모르잖아. 여기 오래 오늘? 네 아마. 아 어디서 아, 여기 당일 코스? 여기 네, 여기저기서 찍는다 그래서 잘 모르. 여름하고 찍으세요? 네 아마. 아 중문 해수욕장에서 저기 뭐야 서핑. 바다 바다에서 찍는다. 바다에서? 뭐 잡지 촬영이세요? 바다로 바꾸자. 꼭 사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개인적으로 이제 효주 씨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가셔야 된대요.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10분 지났어요. 매니저님 핸드폰 권법 쓰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권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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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맹선지 어디인지 맹선지 저 다음 스팟이 어디세요? 우리 그쪽 가서 찍으려고 우리 맹선지 바꿀 거야 형 보내주시기 전에 단체 사진 찍자 찍자 단체 사진 찍자 자 찍어서 보내줘 야 찍어서 보내줘 수학여행 사진 아 진짜 반갑네요 수학여행 사진이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갖고 자 옆에 옆으로 가자고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대왕 화이팅 기반 오 어디로 올라가 그쵸, 정말. 아싸. 아,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자, 혜영아 화이팅!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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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번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영아 화이팅! 이거 이따 보내줄게. 네. 마카롱 잘 먹었어요. 아, 잘 먹었어요. 네. 맛있더라요. 아. 네. 야, 뭘 또 굳이 인사합니다, 쟤? 아이고. 호주빠, 호주빠. 매너가 좋네. 어? 아, 이제 뭐.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유, 뭐, 불량. 아유. 우리 뭐 이미 1회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뭐? 일정표로 진행이 될 거다? 맛집 위주로 가야지. 거기 뭐야, 고분자기 뚝배기 하나 때리고 고기국수 때린 다음에 점심으로 갈치전을 때리고 바닷가 피자 하나 때리고 어? 바닷가 피자 웃긴데 아, 바닷가 해물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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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끼 정도에 5끼? 5끼 아니 10끼는 먹어야지 근데 뭐 매니저 쪽으로는 연락이 왔는데 뭐가? 저 한효주? 네. 아직도 한효주야? 아이엔지야? 매니저가 알려준 거는 일단 중 어디? 함덕이라는 데 있다는데 함덕 해수욕장에서 뭐가 있는데 뭐 한두 시 정도에 뭐 시작이래 그래서 오전 중에는 사실은 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덕 가서 우리는 원래 함덕에서 찍으려고 그래 뭐야 이상한 상황인가 운명이다 운명의 만남 이런 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시라노 그 연애 그거잖아 연애 조작단 시라노 예능 조작단 이렇게 해가지고 예능 조작단에서 가면 되지 뭐 근데 예능 조작단이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티가 나 이상이 어쩐 일 있어요? 아 예 우리 여기 촬영할 겁니다 어쩐 일이에요? 한강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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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리 한번 운영감 안 되네. 각자 배역을 하고 있어야 돼. 너 뭐 할 거야? 그냥. 아, 춤출게요. 그럼 춤춰. 개인적인 춤. 난 전화. 나 그러면 안경 닦고 있을게 알도 없는데. 나는 삐삐인데 여보세요? 티나는 얘. 나는 그러면 뒤침지고 뒤로 걸을게. 어, 뒤로 걸을게. 그치? 이제 가. 야, 야, 삐. 우리 팀안을 했어. 티나는 예능 조작단. 그래서 지금부터 한효주 씨 만나러 갈 거야. 너 티나는 거 뭐 해야 돼? 그냥 조깅 할까? 그래 그래. 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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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보고 갈게요. 놀란. 예,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놀라겠다. 저 한효주야 저쪽에 있다. 내가 한효주 줄겠다. 준혁이가 한효주다. 한효주하고 우리는 여기서 1박 2일 하면서. 1박 2일 멈태. 나왔어. 1박 2일. 자, 2번. 아, 너무 셌어. 아, 너무 셌어. 어떻게 뭐 하라고. 헤드스피, 헤드스피. 뭐해, 진짜. 야, 봐. 1번. 빨리 해! 1박! 1박! 예! 어? 효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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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돼! 효주씨! 어떡해! 바다로 가자! 이거 안 돼! 안 돼! 아, 편지, 편지. 아니, 가지 마, 이거 해도 돼! 그래. 그만해. 우리 웃고 있어, 줄게.
자, 구하고 가자. 예, 구하고 가시죠. 그럼. 각자, 각자. 배역. 배역 구하고 가야 돼.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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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작자! 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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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 아유. 그러니까 함덕으로 가요? 그럼 당연하지. 함덕으로 가야지. 우리는 원래 함덕으로 가긴 함덕이야. 촬영지는 원래 함덕이야. 함덕으로 가요? 어, 함덕. 바닷가에 있는 카페 있대는데. 그럼 우리는 그 카페 뭐 아무튼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카페 뭐 사 먹으러 온 척하면 돼요? 지금 바로 가요? 함덕을? 이거 왜 카페를 밥 먹고 이러냐. 별티공이야? 이게 좀 내비가 껴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별티? 빼면 되죠. 이거 내비가 껴있지. 찹쌀떡. 하나 더 있어? 우리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가도 되겠지? 어? 좀 쉬셔야 되는데, 괜찮나? 누구? 기다리는 동안 재밌게 해주면 되지. 우리 어차피 함덕 촬영 아니었어? 어, 아 우리 촬영하러 가는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 거 하러 가는 거. 우리 거 하러 가는 거. 우리 거 하는 거. 우리 촬영하고 우리 거 촬영하면 되지. 그럼. 왜 그래? 아마추어들 같이. 사진 뿌리겠습니다. 와, 훈수씨 너무 이쁘다. 어, 사진 찍는 거 실력 안 보여줄 거야. 와, 하트 너무 이쁘네. 끝까지 보여주지 마. 와, 하트 너무 받았어. 아 그럼 신부가 하얀색이에요. 백인이야 백인. 대학생 같잖아. 약간 샤프해. 얼굴. 대학생 같아 지금 딱 대학생. 고등학생이고 딱 어울린다. 화장. 화장 안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화장 보면 또 하늘들을 만나. 또 새로운 하늘들을 만나. 갔는데 빛이 웨어를 입고 있어. 급떨어지는 그 느낌. 사이다. 아, 사이다다. 가고 싶었는데. 와, 저 벚꽃발. 벚꽃 아니거든? 저 있어요, 벚꽃. 오늘 너무 이쁘다. 매화 아니야? 와, 저 너무 예쁘다. 야, 창문 열어봐라. 매화 아니야? 매화 밖에 떴잖아요. 아, 저 벚꽃 싶어. 저 오랜 시간 있어. 이야. 진짜 제대로 봄이 와버렸네. 이게 남쪽이니까 벌써 핀 거예요? 그동안 벚꽃 있잖아. 벚꽃이 이쁘구나. 나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그 중주에 내리는 게 천국이야. 중주에 꽃 찍으면 은 이거 감성이 좋다 그러고 내가 찍으면 미군이라고. 이거 벚꽃이야. 이거 벚꽃이야. 내 마음에 들어. 이효리 씨 집 근처. 형, 그럼 우리 그 카페에 있다고 하니까 카페 뒤로 걸어 들어가요? 효주 씨 근처에서 바로 오프닝 시작. 그 누나가 숙소가 없잖아요. 당일치기니까. 그래서 카페 대기를 한대잖아. 카페 옆에서 바로. 카페 오프닝. 앞에서 하면 돼요? 그 창가 옆에서 할까? 바로. 그다가 창가를 보면서 어? 그렇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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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었어? 함덕순 복분교. 함덕순 복분교. 순복교. 전문까지 51분 소통원할 고맙습니다. 열쇠 조심.
여성분들이 우리는 항상 1박 2일 나와서 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욕을 안 해요. 다 여자를 좋아해서. 그쵸? 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절대로 안 해요. 야, 우리 원칙이야. 원칙이야. 인물이다, 인물. 원칙이야. 원칙이야. 깐다고 그랬지. 얘기해줘야 돼. 와, 나 사연 이겨야 될 줄 알고 있었어. 우리 그 종이랑 괜찮았지? 네. 어, 쫙쫙 들어왔어. 소리가. 콸콸 끌 거야. 어디 네 명 중에 세 명이 통과하는 휴전이야. 그래, 형끼리 해요. 나는 휴전 없어. 그냥 뿌리고 올 거야. 누가 모래를 뿌린다, 눈 아래다가. 같은 날을 가지고서 냠냠 노래. 냠냠? 라이언즈라고 예전에 그 옛날에 그 만들었던 사람인데 라이언전 아... SM 노래도 거의 많이 하고 진짜? 원래 그쪽에서 수왕이 진짜 수왕이에요. 진짜 수왕이 왔는데 어디야? 야, 안녕. 수왕이 왔구나. 잘생겼어요. 야, 뻥치지 마. 주인이? 우린 함덕으로 촬영가. 아, 내일 볼게요. 그래. 아, 귀엽다. 귀여워. 리액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라야 돼, 그래서 딸라야 돼요. 파이팅 넘치. 응? 그래서 딸라야 돼. 파이팅 넘치고 딸라야 돼. 네. 형, 우리 7분 뒤면 한효주 만나요. 한효주 만나요. 5분 남았어. 와, 바다 너무 이쁘다. 와, 바다 진짜 이쁘다. 와, 그쵸? 바다에 다 보여. 야, 이거 들어가야 돼요. 야, 이거는 이제는 죽고 싶다. 와, 전복 못 잡아야 돼. 전복 떠야 돼. 손을 꼭 잡고 거리를 두비며 신나게 걸었지. 그렇게 우린 서로 행복했지. 1년, 2년, 3년 다 왔다. 응, 안 봐야지. 여긴데 어디 카페에 여기에요? 뭐 저 카페에 있을... 저기서 촬영하고 싶은데? 우리 일단은 저기 사진을 보내자고. 어디로 가요?
휴지한테 사진을 보내고 아까 찍은 거 형 고마웠다고. 대학생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수고해. 재밌었어. 잘 찍고 가. 네? 수고해라고 보냈어. 지금 저기 있대요, 형. 넬문도.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일부러. 어. 들어야 되니까. 편하게. 그럼. 가볼까요? 아니, 여기 이제 일자가 없어지면 가자. 네, 선배님. 답장이. 어? 없어졌다. 네, 답이 없어. 어우, 답장하고 형. 몰라요. 아, 내려와. 아. 아. 야, 형 좋다. 야, 어떻게 1박 2일 이렇게 좋은 데만 찾아다녀? 어, 여긴. 아, 여기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아니, 나는 여기. 여기 뒤에가 너무 이쁜데요? 야, 여기. 여기가 네. 너무 이뻐, 나는. 네. 너무 좋다. 여기 한번 가. 우리 점심 볶음밥 여기서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살 다 했잖아. 여기서 볶음밥 하는 거예요? 아, 답살 다 했지. 아, 이거 뭐. 제일 좋은 데로 골라놓은 거야, 우리.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와, 여기 봐. 야, 이런 데만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파타야 느낌 아니야? 사이판 이런 느낌? 진짜, 진짜. 이러니까 여기를 화보 찍으러 온 거예요. 야, 여기 괌 아니야? 누가? 어? 화보를 누가?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우와, 저기 봐. 여기서 바다 배경으로 우리 화보 하나 찍을까? 야, 이거 완전 화보인데. 어. 야, 어때? 사진 하나 바꿔 갈까요? 하나, 둘, 셋. 네. 아, 좋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카페를 한번 가볼까, 뭐? 형님, 어떻게 카페요? 카페에서 뭐, 그 커피 하나 마실까요? 아, 뭐, 제주도까지 왔는데 또 카페 한번 가야지. 그럼, 그럼. 야, 저 카페 이쁘다, 저. 저 카페? 야. 지카페야, 지카페? 지카페. 지카페. 그녀가 좋아하는 지카페. 아, 그래, 지카페. 이쪽에서. 야, 역시 숨어있는 데는 이런 데 찾아야 돼. 야, 그럼 오픈용 영상. 잘 찾았다. 야, 그럼 오픈용 영상. 잘 찾았다. 자, 오픈용 영상. 잘 찾았다. 자, 제주도 함덕에서. 제주도 함덕에서. 여기서, 여기서. 자, 자, 자. 함덕에서. 오픈용 하자, 자. 함덕에서. 오픈용 하자, 자. 자, 외쳐볼까? 오프닝? 응. 예! 예! 이거 너무 이쁘다. 여기 어디예요? 야, 여기가 헛다구네. 아, 잠시만. 여기 봉쇄가 어디야? 봉쇄가 어디야? 봉쇄가 어디야? 봉쇄가 어디야? 여기 서봐. 지금 서봐. 어, 무슨 소리야? 아이고,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아이고, 어떻게 했지, 말고. 감독님, 그러면 제주도에 가시니까. 뭐래요? 뭐 하면 돼요? 카페. 예, 뭐, 저희가 할 일은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복불복? 차 한잔하고 마시죠. 차 한잔하고 마시죠. 좋았습니다. 여기가 유명한데요, 원래. 유명한데요? 카메라 들어갈게요. 자, 보니까 되게. 아, 정말. 차 멋있어. 참 알 수 있는 거야? 진짜. 야, 야 여기 여기 봐 여기 와 진짜 좋은 데구나. 여보세요? 괜찮아요? 이쪽 바다 보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바다. 아니
이게 인명이라는 게 이런 거야. 대박이다. 여러분, 우리 촬영하자고, 이제. 와, 아. 이런 인연이 있어? 겹칠 수가 있냐? 그러면 네. 촬영 준비 중이시죠, 지금? 네. 빨리 하셔야 돼. 아, 아, 그럼 멘트 일단 마무리하시고. 저희 촬영해야 돼. 우리 촬영해야 돼. 왜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우리 형님, 아, 찍지 마, 찍지 마. 우리 여기 찍어줘. 하던 거 하세요. 네, 우리 자, 1번! 예! 저기 매니저 얘기는 오늘 거의 두세 시 돼야지 화보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여유가 거의 네 시간 같거든요. 여유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임 정도만 이렇게 된 거면 가보자. 딱 가보자. 가봐.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제 게임은 있잖아. 아니 저기 효주 씨. 아니 저기 뭐야. 원래 여기서 촬영이에요? 네, 원래 여기서 촬영이에요. 이렇게 만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니 몇 시부터 뭐 하는데? 촬영이? 뭐 하는데요? 몇 시부터 촬영이? 몇 시부터 촬영하세요? 해 지기 전까지. 해기 전까지? 몇 시에 시작하실 때? 그러면은 혹시 여유가 그래.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게임 하고 마침 진짜 딱 있으니까. 뭐 하지? 뭐요? 와, 누구 할까?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 해도 되잖아. 하면 되잖아. 시간 안 걸려. 시간 안 걸려. 그래 걸려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나요? 원하시는 대로 게임만 하시면 점심시간 전에 끝나고요. 근데 저희가 점심도 그러면 거하게 다 같이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실 밥을 못 먹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효주 씨가 같이 하면 아마 우리도 먹이실 거 같아요.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예,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우리 한효주 씨랑 함께 하는 건가? 해봐. 제 유격 멤버. 자, 제 유격 멤버. 제 유격 멤버. 자, 제 유격 멤버. 자, 효주 씨가 화이팅 하면 해주세요. 효주 씨가 화이팅 하면 해주세요. 에이, 안 돼! 뭐 하는 거야? 왜 이 생각을 안 해줘? 왜 가위바위보? 이분이다. 자, 됐어. 자, 자. 뭔데? 에이, 기어야. 하나, 둘, 셋. 아니야. 아, 정말 최고다, 최고. 이게 비행기에서부터 느꼈지만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이게 진짜 여행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갑시다, 그럼 준비하자. 공항에서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진짜 여기서 만나. 우리도 가능.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장소는 어디세요? 다음 장소는 어디인데? 아니 혹시나 겹칠까 봐. 먼저 우리가. 우리가 피해갈게, 피해갈게. 한덕담 어디지? 중문은 아니죠? 한덕담 어디세요? 진짜 없어 보이네. 효주 씨가 준비 다 됐어요? 네. 벌써 없어요? 뭘 위한 복불복이에요, 근데? 저녁, 점심 식사요. 저녁이요? 점심. 아니, 근데 왜 드시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효주님은 그냥 같이 먹기로 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효주 씨가 정하는 걸로 하자. 이거 편을 나눠서 3대 3으로 해서 이긴 사람이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체로 해서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좋을지. 왜냐면 우리가 소개한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고객님이 우리한테는 좀 뭐 해줘야 돼, 그럼. 먹을 수만 있으면 저는 다 같이 먹고 싶죠. 근데 저희 밖에 ENG 세팅할 시간이 좀 걸리고.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예?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예? 커피. 커피. 예. 카페인데. 커피. 카페인데. 저희 아니 효주 씨랑 커피. 뭐 착박한 거 같네. 뭐. 제가 살게요 커피. 컵에 응해 주셨으니까 커피 한 잔 정도는 대접하겠습니다.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 네.
근데 오빠 무슨 그거 한 거예요? 뭐요? 코스프레 같은 거? 아니 90년대에 어렸을 때 수학여행 다닐 때 아, 유행하던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럼요. 여기 뿌리 해가지고 90년대 H.O.T. 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응해 주셔가지고 원래 오래 걸리지 않아갖고 야 너 거기서 무슨 연애 같은 게 인터뷰하는 거야 뭐야? 아 지금 귀찮아 지금 인터뷰 또 해? 우리 여기 바닷가에서 마실까요? 양이면? 네. 아 햇살 좋다. 아니, 아 근데 아까 그 기내에서 방송할 때 진짜 약간 네. 너무 감동받았어. 아~ 그게 약간 마음 프로포즈 받는 아~ 제프콜한테?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네. 네, 서프라이즈. 설레진 않았던 거지. 설렘과 감동은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형이가 어? 난 몰랐어. 야!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 먼저 지나가신데 저도 너무 반가워갖고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이렇게 덥석. 와, 그랬었지. 선배,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야, 막내야. 겁이 나 가져와, 가져와. 막내야. 겁이 가져와. 제가 막내니까 가져와. 야, 얘가 진짜 얼굴 떨어. 우와, 쟤 안 떨어는데? 자, 감사합니다. 씨. 몇 살이세요? 28. 어. 제 조심하세요. 아, 마이크. 제 조심하세요. 제 동네는 쓰레기, 쓰레기. 아, 누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유이가 하늘 됐어요. 아, 와. 인스타 이런 거 가슴에 절대 안 찍어. 쪽지 이런 거 절대. 문근영, 문근영. 어우. 아, 감사합니다. 야, 요 녀석 진짜 매너 있는 척 하는 게. 아유, 야. 이거. 효주 씨가 사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아, 잘 촬영도 응해 줬는데. 야, 야. 이거 한 번. 리멤버! 리멤버! 포에버! 새 멤버.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좋았다. 이거는 진짜 완전 좋았다. 야, 저 회사 뭐야? 야, 저 회사 뭐야? 진짜 와! 나 처음 먹고! 다행이다. 이거 뭐야? 한 20초 참은 거 알아? 아, 뭐야, 이게? 이거 뭐? 벌써 적응한 거예요? 우와, 누가 탄 거야? 우와, 대박이다. 아, 진짜. 와, 당했어. 시켰어요. 시킨 받아갖고. 야, 이거 아, 진짜. 와. 전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뭐야, 어이가 없어. 오, 깜짝 놀랐어. 아, 야, 이거 없애다. 진짜 묻었어. 너는? 너도 너 안 먹었냐, 그러면? 커피예요. 아, 뭐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죄송해요.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절대 제 의도 아니에요.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1박 2일의 상징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복불복. 아. 네. 예. 새 거 주세요. 새 거 주세요, 새 거. 새 거 주세요, 예, 이거. 제가 커피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이게 진짜 커피야? 이젠 아무도 못 먹어. 나를 먼저 먹어. 냄새 보고 알아? 먼저 먹어. 혜주 씨하고 먼저 좀 맛 좀. 맞아요? 아, 나도 침스러워. 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것도. 이것도 먹어봐. 맛나.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아무도 믿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잠깐만, 헷갈린다. 진짜 헷갈려졌어. 아니, 앉아. 아, 진짜 짜다. 아, 저 이게 1박 2일. 제가 먹었어요. 예. 이면 어려워요! 어, 맛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선이 즉석 섭외에도 응해주시고 이렇게 소금 아메리카노도 타주신 한효주 씨가 와주셨는데 이 소금 아메리카노 왜 만들게 됐는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시기 전에 알았어? 오시기 전에 네. 우리가 소금 우리가 오기 전에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화물 뻥 아니야? 뻥이야? 설마!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실수했어! 아유, 모르겠어! 뻥이 더 나온다! 진짜? 진짜 뭐야?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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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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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초대 손님 한효주 씨 초대 손님 한효주 씨 여보세요? 아, 속았어. 속았어. 야, 완전 속았어. 야, 너무 티난다. 야, 너무 티나. 3시 돼야지 바보 촬영을 해야 된다. 저것만 할게요 라고 허락을 해주면 아마도 자격증을 소개했다고 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섭외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죠. 멤버들은 수학여행 콘셉트로 오늘 촬영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아무것도 못 듣고 네, 전혀 몰라요. 한효주 씨가 오늘 오실 거라는 건 네.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걸 짜야 돼요. 진짜요? 엄마 말이 뭐야 이거? 대박이다. 엄마 빼고 다 사기꾼이야. 그냥 치워버린다. 진짜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비행기에서 만나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진짜로요? 비행기에서 만나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진짜로요? 같은 비행기를 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멤버들이 뒤늦게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한효주 씨와 우연히 맞닥뜨리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한효주 씨다. 아, 1박이에요. 한효주 씨다. 멤버들이 아마 어디 가냐고 자꾸 치근대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냥 파고 촬영 간다고 하는데요. 한효주 씨다. 아, 1박이에요. 한효주 씨다. 저 파고 촬영 가요. 진짜요? 아, 진짜. 이게 뭐죠? 텀블러를 위장한 몰래카메라. 아, 얘인가 봐, 그쵸?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죠? 오늘 뭐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냥 여행 가는 기분으로 홀가분하게 왔는데. 되게 스릴 있네. 좋아. 그래도 비행기 타니까 좋아. 아, 여기다. 여기 있어.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 이거 되게 위험한 각도인데. 아니, 지금 6시 비행기는 나 진짜 낯설다, 와. 원래 수학여행 이렇게 일찍 가잖아요? 자, 나 할 수 있어. 떨려. 심장이 벌어졌어. 다시 오예. 대표. 아, 일찍부터 움직이시네. 어? 한효주 씨다. 아, 1박이에요. 한효주 씨다. 진짜 고마워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것 같아. 한효주 맞아, 한효주. 대표 맨앞전. 아, 진짜 못 봤네. 어디서 하시는데? 아, 그냥 모른 척 지나칠까 봐. 근데 찍었어, 카메라. 찍었어, 아, 찍었지. 찍었어, 찍었어.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아, 근데 진짜 이제 마음 편하게 웃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처음부터 앉아 있었던 거 우리 것 때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스크도 설정 일부러 막 하고. 아, 그렇게 얘기도 우리가 했어요. 이게 너무... 역시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 이거 이제 마스크도 연예인 마스크, 검정 마스크. 어? 마스크를 쓸까? 좀 더 의심받지 않을까? 생얼인데 왜 이렇게 예뻐? 얼굴이 달라. 머리도 안 하고 자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나 아까 깨도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 내가 아까 잠을 깼다고. 얼마나 미안한데. 모든 건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어. 우리가 그럼 막 그대로 발광을 하고 막 이런 진짜 창피한 것들이 다 지금 못해볼 것도 이제 니들. 그런데 아까 예능 중에 진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럼 뭐야? 그럼 조작단이 이렇게 가 조작단이야? 아까 처음 비행기에서 뵀는데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카메라 뒤에서 이게 눈으로 잠깐 지나가면서 0.1초? 이 몰카는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들키면 요주를 찾아왔어. 찾아왔어. 뭐 이렇게 거저 먹기 다 해서 우리 한효주 노래를 불렀는데 없어 보이게 말이야. 아, 너무 웃긴다. 뭔가 그 잠깐 0.1초 만에 스쳐 지나가면서 마주친 그 눈빛에서 뭔가의 동지. 왠지 점점 자신감이 붙어왔네. 다행이다. 좀 자야겠다. 너무 힘들다. 아직 새벽 6시 25분밖에 안 됐는데 하루 떨린 것 같아. 아,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둘이 장난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만요 하더니 둘이 막 무슨 얘기를 해. 아, 근데 거기 갔다가 가면 좀... 저기 뭐야, 고분자기 뚝배기 하나 때리고 고기국수 때린 다음에 점심으로 갈치조 때리고 바닥에 나와서 피자 하나 때리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고진 PD랑 나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멤버들이 안찬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진짜 나 문자 왜 한 거야? 나 문자 왜 한 거니? 문자가 더 창피해. 난 너네 혹시 이따가 비행기에서 못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에이, 뭐야 이게? 한유 씨한테 문자 보냈어. 문자 왔어. 괜찮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시면. 난 문자 왜 한 거야? 아니, 저는 너무 떨려서. 제가 먼저 이렇게 덥석 잡았잖아요, 선배를. 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얼굴 보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하는 게 낫긴 해요. 와, 대박이다. 차라리 좀 덜 얼굴 와, 우리는 맨날 이렇게 멍청하게 당해. 어머, 웬일이야. 어쩐지 화보가. 아침 비행기로 와서 2시에 찍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래, 그치. 와서 지금 시간, 4시간 뜨는 게 무슨 화보야. 그걸 찍어봤어야지, 알지, 우리가. 정말 성공한 건가요? 네. 완벽하게. 완전히 몰랐어. 이거 흘린 것도 연기해요, 이건 아니지? 정말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요? 아, 뭐야. 화보 없어요, 오늘? 다시 해야지, 뭐, 그러면. 화보 없어? 1박 2일 찍으러 온 거예요.
내일까지 있을 거예요. 저 그냥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박 2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겠다, 제주도.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통일? 두 번째 게 좀 싱거워.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는데요. 나머지 한 잔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럼 주문할 때 미리 얘기를 해. 아니, 그럼 나만 하려고 시키면 됐잖아요. 내 것만 살짝 바꿨어야겠다. 제가 뭔지 아는데 그거를 다른 분이 먼저 집으면 어떡해요? 그게 문제예요. 일부러 그랬죠? 어렵다. 오,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안 할까 봐 어떡해? 한유주와 떠나는 수학여행 1박 아유 바보들 진짜 아유. 심장이 가깝거든요. 야, 올해 들어본 소리 중에 제일 개소리가. 누나 생일 2월 22일이죠? 저 21일이에요. 2월 22일이요? 87이던데, 87. 도끼띠, 도끼띠.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세요. 진짜 넘어가세요. 오늘 많은 소리라고 제대로 쓰거든요, 우리.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오늘 또 한두 굵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굽는 거 안 돼.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입고 오길 다행인 것 같다. 뭔지 뭐야, 이거? 이렇게 입고 오길 다행인 것 같다. 티셔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다. 점점 이렇게 위에 머리가 쪼그라들어. 형, 키는 이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았는데, 저번에 얼마나 이뻐요. 티셔츠 딱 입어도 그려있어. 아쉬워. 바다보다 더 이쁘지 않냐? 야, 바다는 어때, 그? 얘네는 그냥. 혜씨 왔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나는 논스톱부터 나는 거야. 논스톱 파이브. 2005년. 네, 어, 근데. 오, 그러세요? 나 팬이라니까. 스토커만. 나 옛날에 팬이라. 야, 스토커야. 스토커래. 아까 나랑 같이 봤어. 아유, 진짜. 고생 아니야. 이제 점심 복불복 하러 갈게요. 좀만 이따 가면 안 돼요? 너무 좀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죠. 이게 참 날씨 진짜 이게... 좋다. 아, 좋다. 누나 벚꽃 봤어요? 벚꽃? 오늘 꽃 많이 폈더라고요. 이쁘더라고. 그럼 왜 그냥 그렇게 너 자꾸 누나라 그래? 누나 지금. 야, 그럼 방송에 좀 자꾸 작업하려고 그래. 그래, 야, 엄마 아, 친해져야지. 그래도 오늘 야, 하루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시켜달라고. 빠져 있어. 지금 생일이 유시가 살아낼 쌀을 맞으며 누나 돌 조심해요. 잘 삐끗해요. 야, 너나 조심해. 제가 밟은 대로 밟으세요. 돌보다 더 위험한 준영이 조심하세요. 우와! 와! 예! 아니야! 바다다! 아니야! 밥 먹었어? 미역 잡았어?
이야, 이거 잘 될 거야.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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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함덕. 입니다. 원래 여기 오기로 한 거였지? 진짜 원래 여기 오기로 한 거네. 원래 여기로 오기로 한 거야. 아, 진짜 정말. 이제 좀 약간 꿈에서 깬 것 같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저는 오늘 제주도에 온 김에 부모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어머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소감은 너무 많이 보여줘서 더 이상 소감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멤버들을 보신 한효주 씨의 소감은 어떤지 간단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수학여행 콘셉트인 만큼 같은 학교의 반 친구들처럼 오늘은 격이 없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함덕해수욕장이고 한국의 몰디브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진짜 소리가 없어. 진짜 몰디브 같아. 바닷물이 그냥 모히또 같다. 그지? 와, 좋네. 여기 제주도에 와보신 적 있어? 제주도 좋아하는데 제주도 중에서도 좋아하는 해변이에요. 아, 이거 네. 알고 있었구나. 네. 누구랑 여기 예뻐서. 누구랑 오면 안 돼. 말해요. 야, 왜 제주도에 그럼 좋은 바닷가도 많이 다녀보신 거예요? 중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가끔 여행하고 싶을 때 내려와서 혼자 계획 없이 다니고. 뭐. 혼자는 여행하세요? 혼자도? 제주도는 혼자 온 적은 없고요. 네, 뭐 친구들이랑. 친구들. 그때 그때 네, 그때 그때 시간 되는. 친구들 주변에 어떤 친구들? 뭐 배우 친구들 누구? 뭐 지금 소개팅 나왔어? 누구 되지? 좀 크게 얘기해요, 형 좀 들리게 여기. 야, 방송이야.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한 친구들이 여행을 한다고 해서 누구 누구랑 같이 오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함덕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스트와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코너. 손수건 돌리기. 설마 설마. 어 설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좋아하는 복불복. 뭐지? 퇴근 복불복. 퇴근 복불복. 퇴근 복불복. 지금 집에 가실 지금 아니, 퇴근 아니 이렇게 이쁜 제주도를 보러 가라고? 제주도에 와서 온지 두 시간만에 하는 거 이거 예능에서 야채 아닙니까? 야채예요 이거 안 돼요 이 중들한테 어디 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시민분들하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그럼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특집을 해왔지만 당일치기 퇴근 특집 이럴 때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나간 나를 모두 뒤로 이기신 팀은 당일치기 어? 네? 오늘 퇴근합니다 우와! 오늘 퇴근합니다 안 자고? 잠 안 잡니다 집에 가면 돼요? 퇴근입니다 우와! 퇴근입니다 우와! 좋아하긴 하지만 봄에는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이 봄, 이 날씨에 추울 때나 집에 가고 싶지 야 여행이 이래서 무섭다 누구랑, 누구랑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 시청자에게 다 보여줘야 돼 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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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봐 일단 입수부터 빨리 해봐 지금 초대해야 하겠어 입수 된다며 오늘 된다며 오늘 한다며 너 입수하고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 괜찮아 자꾸 집에 가라면 물에 빠질 거야 진짜 물 빠질 거야 현지에서 퇴근하는 거 이거 늘 기대하시는 진짜 예쁜 거 뭐 이건 최악이야 한 명만 네,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만? 네, 저희 퇴근 복불복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정도에서 귀가할 수 있고 출연료는 다 지급되는 최고의 코너입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고 우리 이번 회는 돈 안 받기로 했잖아. 너 돈을 받아? 드려야지. 이번 회는 안 받을 거죠? 그럼 누가 형 안 받는데. 아, 이거 안 받을 거야. 그럼 형 안 받을 거야. 방송에 나왔어. 주는 형 가면 되니까. 저 죄송한데 독사제 한 번만 미리 추가로만 안 될까? 왠지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럼 지금부터 퇴근 복불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걸 왜 틀린 거예요? 아 진짜. 바다야 얘기 좀 해줘. 누굴 보내야 되냐?
민정이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러다 얘기 좀 하자. 아, 나는 왜 떨리지? 누가 씨? 누가 씨?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좋아 완벽한 chemistry 서로가 바쁠 때면 애교 섞인 selfie